자, 먼저 재판 게임단의 하재상 선수입니다. 예, 하재상 선수가 일단 그래도 재판 게임단에서 스타크래프트2에서는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성적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진 못하지만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현실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잡고 후반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이스컬 해준다 지적이었고요. 하재상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자, 테라니아데스다 노준규 선수. 네, 이번 시즌 많은 경기에 소화하진 않았지만 네,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스타1에서 프로토스를 잡았었죠. 진땀 승모 끝에 잡아내면서 정말 그 소중한 경기를 따낸 네,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었는데 이번 경기에도 나왔고 네, 전반적인 웅기인 선수들의 수준이 스타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준비된 오늘도 테란을 오히려 프로토스의 저격병으로 이용하는 이런 플레이가 현재로서는 웅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네요. 자, 현재 후반전 1세트를 웅진의 타자 가져가는데 2세트 하재상 선수와 노준규와 하재상 선수의 경기는 무천인 계곡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무천인 계곡의 7시 전입니다. 먼저 연결체 넥서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재상 선수고요. 자, 하재상 선수의 이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재상 선수 제8게임단에서 가장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선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상대 테란을 만났고 상성상 분명히 프로토스가 프로리그에서 테란에게 월등히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방금 경기 합쳐서 테란은 프로토스에게 4승 12패 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재상 선수를 분명히 제8게임단은 보라는 마음이겠지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시 지역에는 노준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오하나나 무쳐준 계곡 둘 다 웅진에서는 테란 카드를 처음으로 쓴 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그 8게임단은 오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 두 번 토스 한 번 나왔었고 무쳐준 계곡은 다 토스만 나왔었어요. 이런 점들을 이제 감안해봤을 때 노준규 선수가 프로토스를 노리는 뭔가 전략을 좀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상대방은 테란에 대한 대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행복해 보이는 저 나왔어요 TV에 이러면서 옆에 사람들도 보라고 네, 얘기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 무쳐진 계곡은 8게임단은 프로토스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다섯 번 중에 네 번이 하재상 선수입니다. 네. 네, 그만큼 이 맵에 하재상 선수를 믿고 상대방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기본기를 팀에서는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적은 1승 2패로 아쉬웠습니다. 네, 맵 전적 보면은 웅진이 4승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8게임단은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일단은 예, 좀 정찰을 좀 빠르게 가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보고 맞춰가겠다,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자, 댁에서 보시는 분들은 16대 9로 보시면 가장 쾌적하게 저희 중계를 또 방송을 경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보급과 하나 짓고 더블하는 게 테란의 기본 빌드잖아요 요새는. 네.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그래도 프로토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그 앞서서의 경기에서 웅진 스타즈가 테란의 그 이재우 선수가 전략을 걸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약간이나마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급고 두 개 짓고 멀티하는 예, 그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앞마당 지역에 대놓고 지어도 어쨌든 간에 일단 상대방이 그 본진에서 태클을 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냐 광전사를 하나 찍고 좀 압박을 하면서 상대 체제를 보고 맞춰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이재호 선수와 노준규 선수의 경기는 1편과 2편으로 나눠져 있는 뭔가 이런 영화의 그 연결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을 준비해온 것 자체가 이재호 선수가 앞에서 일단 포섭을 해놓고 심리전을 걸어주는 노준규 선수의 전략, 둘이 뭔가 좀 사전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싸해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앞서서 경기가 영향을 분명히 끼치죠. 네. 웅진 스타즈가 뭔가를 준비해 왔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광전사 보자마자 언덕 위에 벙커 지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뭐 추적자 오기 전에 벙커는 충분히 지어지다 보니까 타격 없이 일단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벙커가 약간 좀 급하긴 급한 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일단 광전사만으로는 상대방이 앞마당을 가져갔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저 지역에 벙커를 짓는다 한들 앞마당을 가져간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약간 이제 네,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도 저 지역에 지으려고 했었지만 김재원 선수가 선 광전사를 찍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추적자가 가서 몸을 들이밀어서 이제 봐야 돼요. 앞마당 사령부를 몸을 이렇게 들이밀어서 예, 그렇죠. 네. 몸을 들이밀면서 이제 실드를 내주면서 봐야 돼요. 네.
확실하게 자, 봐야 마음이 편합니다. 네, 지금 일단 엇박자 4병형으로 네. 상대방의 뭐 여창 빈틈을 노릴 수 있고 혹은 상대방의 네. 노림수에도 수비가 가장 쉬운 네,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일단 연결체 보는 순간 뭐 상대방이 가장 기본적인 평소 해오던 그런 운영이 준비해온 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무사히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는 건설로버 SCB 네, 이 화면 봐야 됩니다. 가끔씩 놓쳐가지고 추적 장기 끊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예, 자, 컨트롤. 예, 화재상 선수가 추적자를 두 개까지 생산해줬다는 것 자체가, 네. 다 상대방의 이제 초반에 압박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3추적자까지 찍어주는 판단은 정말 그 상대방이 압박을 올 때 이 추적자 컨트롤로 상대방 해병의 에너지를 깎아놓고 나오는 이제 파수기와 병력으로 막겠다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원추적자 이후에 바로 파수기를 찍어주는 형태는 최대한 부유하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네. 자 둘이 생산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일단 하재상 선수가 수정탑 지는 타이밍이 좀 어긋났죠. 그러면서 이제 인구수가 계속 좀 트러블이 좀 생기고 있는데 초반에는 그런 실수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일단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수 막히다가 파수기가 예를 들어 늦어서 좀 이제 만화가 좀 없다 이런 식이 되면 한 방에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병력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마당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파수기 하나 생산 그리고 광전사 네, 삼관문을 최대한 빠르게 늘려줬던 하재상 선수이고 추적자 두 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러시를 오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서 이제 광전사 몇 기 정도만 소환이 되면 이병력은 네.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구수가 한번 막혔었기 때문에 백기를 여기서 바꿔주기죠. 어차피 극단적인 공격은 아닌데 네. 수비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소방패 키고 네. 네, 파수기만 살리면 돼요. 자 파수기 살아있습니다. 사실 4병형이 예. 강력한 찌르기가 아니고 자원타격 그렇게 있는 빌드는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막히는 건 진짜 아니에요. 형은 또 다 죽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 솔직히 프로토스가 당연히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가장 무서운 건 이 맵에서 의료선이 빠른 타이밍인데 네. 의료선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무서울 게 전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재창 선수가 이 추적자를 찍어준 판단도 어떻게 보면 잘 먹혀들어간 것이죠. 이 추적자로 상대방 해병의 에너지를 많이 깎아놨고 파수기와 이제 또 삼관문을 좀 최대한 빠르게 늘려줬다는 그런 판단이 상대방의 초반 압박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좋은 대응을 해줬고 지금 상황을 좀 좋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황혼 의회가 올라가고 있었고요. 예. 원래 자, 관측선 봅니다. 그렇죠. 이 테란이 3, 4, 5 예, 혹은 뭐 심지어는 5링까지 6병형까지 짓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네, 4병형은 단순 운영이거든요. 네, 가면서 상대방의 앞마당에 일꾼을 잡아주고 잡히게 되면 이 3, 4령부가 엄청난 힘을 받는데 지금 갔더니 의료선 타이밍이 너무 늦기 때문에 네. 여기서 벙커 몇 개 더 짓게 겁주고 그러면서 천천히 예, 테크트리 올리고 이렇게 하면 프로토스 입장에서 자신이 생기죠. 왜냐면 의료선이 나오기도 전에 예. 고일기사가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자, 상황 살펴보게 됐습니다. 겁주로 가는 거죠. 예, 겁줍니다. 자, 벙커는 3개 건설됐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신 형태의 가장 네. 카운터가 바로 거신인데 거신을 빠르게 가게 되면 상대방이 테크가 내리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리해져요. 네. 근데 일단 상대방이 4병형에서 그래도 조금은 테크를 따라갈 수 있는 체제이긴 하지만 거신을 가는 판단보다는 고위기사를 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노중기 선수도 좀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은 됐습니다. 시간을 좀 벌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본인이 맞습니다. 정말 그 더 어려운 플레이이긴 한데 사실 그 어제도 나왔었지만 그 이 거신 수비 그리고 멀티 이게 사실 프로토스가 플레이할 때 가장 배우기 쉬운 플레이예요. 예. 네. 그런데 고위기사 컨트롤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예. 하지만 이것이 익숙해지게 돼서 그것을 완전하게 마스터하게 되면 이 플레이를 결국 잘하지 못하면 테란에게 이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네. 일단은 폭풍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네. 의료선 두기 타이밍에 찌르러 가면 이미 고위기사가 스톰이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사용 스톰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하이템플로 고위기사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돌깨고 네, 그러면서 고위기사 모여있기 때문에 의료선이 겁날 것도 없고 멀티 바로 추가해주면서 업그레이드만 계속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돌 깨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고위 기사를 빠르게 보유하면서 관문을 7개까지 늘렸죠. 네, 7개까지 늘려서 한번 타이밍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재단 선수가 그러면서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상황 자체는 좋아요. 4병형에서 찌르는 플레이에 어떠한 피해도 없이 잘 막아냈고 자신이 원하는 테크트리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노중기 선수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상대방이 거신을 빨리 간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자기도 3, 4령부를 빠르게 지어놓고 여기서 이제 유령까지만 어떻게든 잘 보유를 한 다음에 이후에 그 유령의 활용도에 따라서 또 상황은 뒤집힐 확률도 있습니다. 네.
자, 12시 반적, 1시 적 근처에 수적탑이 하나 지어져 있고, 여기도 네. 하나 수적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미리, 의료선이 올 때, 봉은화사 대처를 예. 하기 위한, 네, 그런 위치에 지어지는 건 상당히 좋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상대방이, 예, 바로 고위기사인데, 예, 또 고위기사에 폭풍이 모여있고요. 근데 예. 그런 상황에서 해병 불고 의료선만으로 덮치다가는 힘들거든요. 자. 결국 유령이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자, 의료선과 함께 해병과 함께 불공과 함께 9시 지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 앞쪽에 수적탑으로 일단 시야는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 깨고. 그렇죠. 예, 일단 뭐 이 맵 자체가 그러니까 물쳐진 계곡이라는 맵 자체가 그 뭐 의료선 견제를 막기에도 그렇게까지 나쁜 맵이 아니거든요. 네. 그 이제 세 개의 지금 연결체 그 딱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고위기사를 양옆으로 사이드를 놓고 나중에는 이제 뭐 광자포까지 건설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너무 무리해서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 수정탑 지어주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올 때 광자사 몇 개씩 빼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지역에 수정탑을 지어주고 있는데 노중기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수정탑 일일이 제거해주고 네. 있습니다. 어차피 큰 교전 없을 때 미리 깨놓는 플레이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네. 건데 그 귀찮은 것들이 익숙한 걸 보니까 그 기존에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웅진스타즈의 프로토스들에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고심이 늦게 되는 장면이긴 합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 관문 쭉쭉쭉쭉 돌려주고 있습니다. 손수 힘으로 네. 그냥 거신보다도 예. 손수 관문 유닛 힘으로 지금 제압을 하겠다. 일단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의 균 을 좀 아예 지상에서 압도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선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유령의 활용도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어느 정도 갈리게 됩니다. 이 상황은 노중기 선수가 유령을 얼마나 잘 쓰느냐. 예, 만약에 은폐역까지 막 눌러가면서 관측선 잡아내고 관측선이 없는 그 찰나에 막 저격을 통해서 고위기사 다 잡아내는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정말 아트 플레이 이런 게 나와준다면 정말 노중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승리를 경기를 좀 잡아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유령 활용이 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 이 하재상 선수의 관문 때문에 그냥 압도적으로 병력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그렇죠. 그런데 참 노정희 선수가 잘하네요. 네. 일단 초반에 4병형이 막힌 건 맞는데 이후에 운영에 병력 맞추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상대방이 거신을 슬슬 가야 되는 타이밍에 미리 예, 정말 우주공항에 유닛들이 나오자마자 바이킹의 공업이 벌써 되고 있죠. 그만큼 예. 상대방이 보고 나서 대처하면 되죠, 테라는. 보기 전에 거의 예측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그 전략을 시작할 때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우주공항 두 개까지 늘려주면서 이후에 운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참 깔끔하고 좋네요. 자, 공방위력이 대인의 바이너 병력입니다. 자, 거신 준비 들어갑습니다. 화재상 선수가 여기서 이제 로봇공항 시설을 두 개 올리면서 거신을 모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관문이 이미 거의 한 11개까지 늘어나 있었거든요. 많이 있죠.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은 네. 로봇공항 시설 하나에서 거신을 모아주고 있고 거신이 지금 한 3개 정도 모여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직전관과 지상군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서 네. 한타 싸움을 잡아내는 것이 네. 지금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 관측선이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확장 들어가고 있는 하재상 선수입니다. 네, 일단 유령이 지금 타이밍의 수는 나쁘지 않아요. 만화가 좀 모여있으니까 원래는 네. 지금보다 후반에 극단적인 거신까지 있을 때 더 많아야 되는데 네, 저격 좋습니다. 예. 잡아냈어요. 저 저격이 이제 얼핏 보면은 그 일단 예, 그죠? 태국은 떨어져. 자, 유령이 맞지 않게 중간에서 야! 폭풍 잘 들었어! 폭풍 계속 떨어져서 1총! 네, 폭풍 제대로 떨어지면서 떨리는 거죠. 서로가 괜찮아요, 지금 플레이는. 예. 이게 저기 마치 이게 유령이 저격하는 게 그 아프리카 오오쥐 예. 네, 이것도 좋고요. 예. 네, 상대방이 정신없게 맞는 다음에 상대방의 고위기사 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거 하재상 당황했어. 이러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반역 병력이 빨리 끊기면은 보다의 병력이 고위기사가 없습니다. 자, 하재상 흔들리는데요. 예, 그래도 일단 버티기만 하면 예. 깼어요. 하나. 예, 이러면서 일단 노중기 선수가 사령부를 추가적으로 많이 지어줘야 돼요. 예,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이제 돈 남으면 남는 대로 다 사령부만 지어줘야 돼. 지금 이제 더 이상 병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네, 네. 일단은 하나는 뭐 궤도, 하나는 행성요새 만들어서 센터 지역을 자리 잡아놓고 예, 무난하게 운영을 했을 경우 일단 변수는 그겁니다. 5시 두 번째 지역 멀티. 저 지역 멀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인구수가 175고 프로토스가 가스도 많고 미네랄도 많아요. 광물이 이 상황이면 네. 결코 불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시야를 밝혀주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과학자사 도진 앞으로. 자, 확장 예. 늘어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하재상 예. 선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재상 선수가 예. 지금 타이밍에 공격하는 판단은 좋지 않습니다. 거신이 한 3기에서 4기 정도가 있다면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병력으로 가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유령이 예, 유령이 네. 있다면 없죠. 근데 유령 네. 어디 갔죠? 유령이 이전에 다 잡히고 200에 차버린 상황이라 유령이 조합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수고
우에서 좌로 12시를 치게 됐을 경우 한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일단 행성 요새 믿고 버텨야 됩니다. 유령이 이제 4기가 새로 나왔는데 일단은 유령 수가 좀 적어요. 네, 근데 이제 하재상 선수도 고위 기사가 2기인가요? 예. 예, 글쎄요. 이건 이게 그냥 압박 정도로 끝이고 거신을 모아주는 판단에서 알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현장인 극이지만 앞으로 총 8기를 보유해놓고 있으면서 센터를 좀 잡고 있는데 네. 결국은 거신이 없을 경우 EMP 한번 잘못 맞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방에 큰일 날 수 있어서 장기전 가네요. 센터에다가 광자포를 캐논을 건설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플레이는 네. 이제 얼마 전에 소집 해제가 된 강민 해설이 예전에 이제 경기 중에 많이 보여줬던 그렇죠. 꽃밭 토스죠. 네. 센터에다가 캐논 짓는 토스는 사실 몇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이런 플레이들이 또 그런 꽃밭 토스 GSL에서도 몇 차례 나왔었죠. 뭐 이러면서 센터 지역에 곳곳에 지어놓으면서 어차피 뚫으러 가면 안 되니까. 아, 예, 네. 센터에서 자꾸 그 아까 말씀하신 경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계속 겁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고위 기사가 뒤에서 자, 스케플을 잡는데요. 우리가 바뀌었고요. 독침 쐈어요, 독침. 예? 이거 아프리카 원주민 독침 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래서 여기서 활용이 괜찮은데 고위 기사가 두 개만 살아남아도 결국은 폭풍한 세례방이면 자, 폭풍 토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권력이란 말이죠. 계속 유령 찍어줘야 됩니다. 예. 3, 4, 5 끝나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 유령이 지금 타이밍 최소 한 줄 예. 많으면 두 줄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 모아놓고 많아도 풍족 계속해서 모아놔야 되는 겁니다. 자, 01 방상업이 되어 있는 프로토스 병력이고요. 02 방협이 되어 있었던 방열 입병력인데요. 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일단 사람구를 좀 많이 지어주면서 건설 로봇을 좀 던져서 죽여줘야 돼요. 예, 건설 로봇 본진에 있는 것 정도는 그냥 갖다 버려주면서 인구수를 좀 줄여주고 네. 나머지 병력으로 좀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게 로봇만으로도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12시 그 가운데 멀티 지역에서 자원 채취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인구수를 두 단보다 거의 풀로 찼고요. 네. 그러면서 아예 장기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삼업 바이킹 그리고 이제 예 유닛들 이제 건물 행성 요새와 예 뭐 건물들이 뭐 더욱더 멀리 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다 EMP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네. 그리고 거시만 나가면 뒤쪽에 있었고 노종기 잘 싸웠네요. 네, 노종기 정말 이제 컨트롤이고요. 테란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시 뒷받침 속에서 이것만 자꾸 빠져야죠. 우리 선수가 살아서요. 네, 거신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병력은 일단 빼야 돼요. 노중기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의료선 뭐 한두 개 정도를 견제를 해주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시 쪽에도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도 광전사 엄청나게 만들어놓고 타이밍을 잡아서 여차하면 뚫을 생각까지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행성 요새가 있고 테란도 자원이 많기 때문에 뚫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수호박 받으면서 고위기사 뒤에서 받침 해주면서 올라갑니다. 예, 행성 요새한테 그냥 함부로 덤볐다가는 병력 다 이룰 수도 있는데 일단 병력이 많아요. 병력이 200 다 차기 때문에 상관없대 이거예요. 광전사 없어 돌진! 네, 테란의 자원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리페어 드라운드 리페어! 하지만 거신의 공격!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위기사의 폭풍! 네, 이거 일꾼이 몇 개 붙지 않았습니다. 자, 멀티 지역 치러 갑니다. 멀티가 마무리를 이건 막아도 솔직히 화재장 선수가 이득이에요. 예, 막아도 막은 게 아닌 상황으로 지금 건설 로봇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불공으로 맞상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만 맞게 되면 궤도 사령부가 많죠. 예, 프로토스가 물론 본인도 6시에 바로 멀티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 사령부가 워낙 많아서 지게로봇 샤넬에서 비처럼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인구수도 금방 또 200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유령이 결국 있긴 있어야 되면 테란의 200유닛 뭐 이런 거 있죠. 스타크래프트 2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왼쪽 시계 보고 계실 거예요. 24분 가고 있습니다. 25분 넘으면 테란은 프로토스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기 때문에 시간은 슬슬 프로토스에게로 완전하게 기울고 있는 거예요. 아래 지역을 서서히 가져가기 시작했던 하재상 선수. 예, 일단 이게 거신이 많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신 많이 나와요. 예, 거신이 많아서 상대방이 일단은 거신을 잡아도 뭐 나중에는 그냥 거신을 잡아도 나머지 자신의 주병력을 다 잃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공격하는 판단보다는 의료선을 좀 날려주면서 상대방이 공격 들어오는 걸 수비하고 그러는 동안에 상대방이 멀티를 좀 파괴하는 이런 형태로 좀 가는 판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멀티 전자도 광전사를 처치해내고 있는 노준규 선수입니다. 네. 자, 사령부 안 치고요. 위쪽에 세종탑이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 올라갑니다. 거신과 함께. 그렇죠. 예, 그치. 12신 깨지 않아도. 네. 그래도 이 지역도 EMP는 정말 잘 쏘는데. 뒤쪽에. 문제는 고위기사가 다 죽어요. 폭 때문에, 폭 때문에 이거. 여기까지 말하고 올라가서 멀티만 깨고 내려도 되거든요. 벽에 한 번 더 충원한 다음에 말이죠. 네. 이제 행성 요새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행성 요새가 아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멀티를 좀 쭉 가져가면서 공격할 타이밍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진에서 지금 융화소죠?
예. 그 노중기 선수의 본진에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왼쪽에 전에서. 네. 예. 융합로가 올라가고 있죠. 융합로. 예. 일단 공격할 생각이 어느 정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계속 네. 이번 다른 쪽을 치고 있는 이렇게 되면 네, 왼쪽으로 네. 행성요새에 갈 필요가 없죠. 본진 밀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빼놓고 다른 쪽을 치고 있는 하지선 네, 그래도 프로토스가 업비니까 이쪽에 고위기사 스톰! 네, 일단 자원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하재선 선수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것이 확장기지를 늘려나가고 있어요. 넷이 앞쪽. 네. 네, 그래도 멀티마다 행성 요새 만들면서 예, 장기전을 잘해주고 있긴 해요. 테란 역시 나쁘진 않은데 예, 그래도 하나지가 앞서는 건 업그레이드입니다. 테란은 3,4번을 끝내고 프로토스는 예, 방3억 02억 정도 됐나요? 일단 업그레이드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은 아니라서 테란이 이렇게 한번 싸울 때마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수정탑을 통해서 수적자와 그리고 광전사가 찌르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바이킹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거시인이 또 다시 추가되면서 이제 집전관과 함께 한번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게 되면 이번 싸움은 좀 프로토스가 유리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치러 가죠. 네. 또 치러 가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네, 넓은 자리 잘 끼고 싸우고 프로토스가 폭풍이 좀 없다 보니까 싸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의 방어력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행성요새를 절대 못 깨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아주 기나긴 장기전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이 되면 문제는 그런 거예요. 테란의 유닛 조합들은 굉장히 어중간합니다. 테란의 유닛 조합은 20분 이전까지만 좀 효율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뻔했었던 전략은 전투 순양함을 많이 모으는 거죠. 배틀크루저. 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소모전 형태의 유닛이라면 현재로서는 테란이 여전히 어려움에는 편함이 없습니다. 네. 공이 방상업되어 있는 하재상 선수의 병력. 예, 그렇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재련서열을 하나밖에 안 지었어요. 하재상 예. 선수가 그래서 공격력이 지금 2단계밖에 안 돼 있고 집정관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보호막의 업그레이드를 누르고도 남았을 상황인데 안 돼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래도 노중기 선수가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서 한시멀티 다 가져가고 이런 그림으로 가고 이제 전투 순양함을 모아준다면 모르겠는데 그 시간까지 노중기 선수 아니 하재상 선수가 시간을 주진 않을 것이거든요. 아니 진짜 저 네. 지금 그래도 노중기 선수 또한 수비가 좋아요. 하나 딱 예, 좀 불안해 보이는 요소는 배틀크루저. 네, 12시 1시장 멀티는 행성요새가 있어서 괜찮은데 정면적 올라오는 그 길 사이에 행성요새 하나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좀 터렛 미사일 포탑 바로 뒤에다가 하나 정도 지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이 언제라도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상대는 이제 전투장과 배틀크루저를 찍어내고 있는 단계인데요. 예, 한 번 더 교전이 벌어진다. 스톰이 바이킹 보이는 데 떨어집니다. 네, 이 지역은 글쎄 프로토스에게 좋지 않은 지역인데요. 네, 네 자, 이거 기억합니다. 깨겠다 생각인지 자, 또 네,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동은 손해봤어요. 어지간해서 안 쓰러지고 있어. 노중기 선수가 겁나게 때리는데 이거 왜 안 쓰러져? 네. 네, 지금 땀 흘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상황이 유리한데 그리고 경기가 이미 내가 이 정도 병력으로 공격을 했으면 받으면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린다라는 거에서 조금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노중기 선수가 생각보다 잘 맷집이 좋아요. 그럼요. 게다가 네, 전투 순양함 계속 나오고 있고 프로토스는 네. 가스를 다 소모한 상태에서 전투 순양함을 보게 되면 깰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타이밍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 거신은 만들어야 되고 가스 모을 때마다 지금 거신 찍기 급한데 거신이 지금 두 개 찍었고 다음 거신 가스 400낭년에다 또 거신 찍게 되면 하늘을 누가 때립니까? 광전사랑 예. 거신만 나오고 있어요. 자, 배틀크루저가 전투장은 벌써 둘을 갖추고 있는 상태. 4기대의 타이밍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2기 더 나왔죠. 예, 그러면 예. 그 타이밍 한 번쯤 전투를 펼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시간이 묘하게 흘러. 또 멀티 견제하고 있는 노준규 선수. 자, 얘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3위력된 전투순양합니다. 예, 전투순양합 배틀크루저. 예, 자, 이거 선택을 해야 될까? 전투. 네. 떨어집니다. 펑펑. 그렇죠. 전투 순양함만 빼지 말고 그러면서 해병 불군만 컨트롤 해주면 되고. 그렇죠. 맞아주는 동안에 파괴되는 동안에 다른 유닛들이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전투 순양함 제거됐고 자 뒤에서 고위 이사가 옵니다. 네, 이거 집정관 죽으면 불군맨 다 녹습니다. 네. 네, 이거 싸워줘야죠. 네. 일단 이 지역에서 이제 소모전 자체는 노중기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지금 거신과 그 고급 유닛들을 모두 다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멀티가 이제 일단은 자원이 돌아가고 있는 노중기 선수가 이제 뭐
행성 요새 아니 그 궤도 차량부 하나 정도를 한 시로 뭐다 날려서 자원을 채취해도 되는 것이고 예. 허재산 선수는 이제 그냥 멀티 하나 더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아예 수비적으로 수비 일변도에 그런 좀 자세를 좀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때렸는데 안 넘어서 네. 안 쓰러졌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테란이 정말 어려워요. 예. 지금 이러면서 공업 포격기 모은 다음에 바로 모선 한 개 찍어주면 되거든요. 포스토스는 간단합니다. 그냥 정답대로 정답이 있어요. 그 길대로 가면 승리가 따라오는데 테란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테란은 컨트롤로 잘해야 되고 싸울 때마다 환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은 타이밍을 빠르게 잡지 않으면 더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남북전 양상으로 올라가고 있어. 이쪽 다 가져가고 있는 노준규 선수와 그리고 아래쪽 다 가져가는 하재산 선수. 그렇죠. 일단 말씀하셨듯이 전투 순양함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대응이 공호포격기와 환류입니다. 예, 그리고 환류를 동반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예, 블랙홀을 딱 써주면 예, 그게 완전 이제 최고의 대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업 포격기를 모아주고 있는 판단은 괜찮아요. 네. 예, 이러면서 상대방의 1시 멀티만 이렇게 견제해주고 자신도 5시 멀티까지 좀 가져가면서 예, 그 이후를 좀 이제 도모하게 되면 예. 하재상 선수가 결국은 이 경기에 잡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5시에는 좀 멀티를 가져가기 쉬운 위치로 그전 멀티가 지어졌어요. 자, 연결 직지로 네. 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직 프로토스도 굉장히 불안한 타이밍이에요. 불안해요. 예, 가스도 여유가 넘치려면 네. 사실 25분이 넘어가게 되면 테라는 멀티가 계속 떨어져가고 프로토스는 멀티가 늘어가는데 저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면서 테란이 어려워진 건데 지금 가스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업 포격기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업그레이드가 예. 잘 된 것도 아니고요. 네. 아직은 프로토스도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죠? 공업 포격기 나오고 있고요. 쉴드를 하나 찍었네요. 예. 쉴드 보호막 하나 되어 있는 게 답니다. 03 방삼업 됐습니다. 거신. 자, 그리고 쉴드 1업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재련소가 많지가 않았었고요. 아까. 네, 일단 뭐 이제 센터 지역에서 예, 지금 타이밍 굉장히 위험한데요. 유령 다수 보유. 네, 보일계사가 없으면 네. 결국 예, 그 집중하는 녹는단 말이죠. EMP만 몇 방 쏴게 되면 말이에요. 공업 포격기도 재미없어요 지금 현재. 조합이 어중간하게 깨졌어요. 예, 지금 광자포 뒤에 숨어야 되는데 여섯 시 멀티도 깨지면 안 되는데 이거 깨질 것 같은데 밀릴 것 같은데요. 여기가 깨지면 도미노처럼 밀릴 수가 있어. 자, 거신 뒤에 쓰고. 돌지압을 하면서 네, 이런 거 좋아요. 오히려 광대사 포메이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계속 네, 걸어 네.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공중을 때릴 수 있는 유닛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전투 수정함이 건재해서 계속 지원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상 선수의 모습. 황전사는 한시 달려서 한시 깨고 예. 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예, 좀 더 좀 모아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일단 공업 포격기를 좀 모아줘야 됩니다. 공업 포격기가 이 중장갑에게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래 공격력이 만약에 공격력보다 거의 이제 초당 거의 한 19에서 20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예. 완전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도 노준규 선수도 자원이 지금 47에서 미달에서 멈췄습니다. 네, 그게 원래 이 한 타이밍에 사령부가 하나의 멀티에 떨어져서 행성 요새 계속해서 거기 지게로만 투하했으면 이 타이밍에 병력 추가됐으면 이길 수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프로토스에게 또다시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안타까움은 5시 여기 예. 하재 선수는 이거 네. 질 수도 있겠다 끝났겠다 라는 타이밍에 한 타이밍 시간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견제 한번 해서 예, 차원문 관계 스피드업 해놨단 말이에요. 1시를 예. 테란이 보게 만들고 5시 본진 멀티를 돌려야 됩니다. 예. 자, 아직까지 5시가 따뜻하게 온기가 번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원문 관계 왔습니다. 예, 일단은 이 공호 포격기를 좀 많이 모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시 멀티를 차원분광기로 견제해주고 공호 포격기 같은 경우가 중장갑과 거대 유닛에게 추가로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장갑 추가 데미지에 거대 유닛에게는 플러스 20%의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냥 계속 일단은 모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네. 이제 11시 지역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노준규 선수. 네, 그리고 예, 노준규 선수는 지게로봇 계속 투하하게 되면 결국은 예, 자원은 금방 모이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1시 견제 갑니다. 서로가 생각이 같죠. 5시 본진만큼은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의료 서로 이제 멀티치를 갑니다. 의료선과 그리고 자 위상모드. 예, 이 지역에 네, 일단은 언덕 위에 하는 게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예. 여기는 빠집니다. 차원 분각이 잡혔습니다. 반면 의료선은 아직 내리지 못했죠. 득점이 쫓아갑니다. 아주 그냥 내리기만 해봐라. 네, 그러면서 프로토스 여유를 좀 찾았어요. 이제 모선 준비하고 있고 5시에 두 개의 가스가 돌아가게 되면 예. 금극 조합 나옵니다. 금극조. 네, 금극의 예. 모선 소용돌이 예. 슬슬 준비할 준비 지금 채비 거의 마쳤습니다. 그렇죠. CC기라고 하죠. 예, 이제 거의 CC기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CC기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어떻게든 예, 흔들어줘야 돼요. 지금 노중규 선수 입장에선. 예, 위로선을 통해서 지금 5시 언덕 지역에 혹시 좀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불검하고. 이런 견제를 계속 대명. 해줘야 됩니다. 계속 해주면서 어쨌든 간에 한방 싸움에서 이 경기는 예, 승부가 좀 갈릴 확률이 높아요. 네.
벼락 떨어졌어요. 폭폭. 네, 센터에 패기 넘치는 고위기사 두 개만으로 센터를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어, 왔습니다. 고위기사 낭비하다가 정면 뚫립니다. 아직도 프로토스 조합은 여전히 어중간해요. 최종 조합까지는 아니라서 테란 역시도 집중을 하면서 일단 유령이 6개 있고. 네. 아, 글쎄요. 하지만 굉장히 길게 보네요. 그냥 아예 싸울 생각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경기 시간 39분 4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견제 들어왔던 병력 치워냈고요. 전투순양함은 계속 쌓아만 나가고 있고요. 네. 네. 일단은 예, 그 공업폭격기가 어느 정도가 보유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 방금 조금 전에 그 고위기사 잡힌 것도 좀 크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고위기사가 뒤늦게 올 때. 뒤옵니다. 그렇죠. 뒤늦게 올 때 병력 잡아먹고 빠지고요. 공업폭격기는 전투순양함이 되려야 되는데 바이킹을 때렸고요. 예. 아, 병력 조합이 가스를 계속 소모하면서 막다 보니까 조합이 계속 어중간해요. 어중간합니다. 네. 그래서 또 모일만한 타이밍 가다 보니까 모아놓은 가스를 급하게 추적자 만들다 보니까 전투순양함을 잡아낼 만한 유닛들이 딱히 조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3시 쪽은 하재상 선수가 가지고 9시 쪽은 지금 지게롭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노준규 선수가 각각 가져갑니다. 이제 더 거의 다 지금 빈 지역은 없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확장기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이게 하재상 선수가 정말 한방 교전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노중 선수가 승리하는 지금 그림을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재상 선수는 이제 제대로 떨어졌고요. 유닛 화력이 지금 약간 싸움을 더 길게 걸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확신을 못하니까 아직도 전장의 병력들이 다 투입된 게 아니라서 약간 망설이고 있는 건 그렇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광전사 송환해서 멀티 찔러주는 판단은 정말 좋습니다. 이럴 때 암흑기사를 가서 조금 더 흔들 필요는 있는데 아직 가스가 없다 보니까 못 가는 거 알지만 가스가 계속 프로토스가 몇 백이 다 쌓였던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귀찮게 해야 돼요. 자, 귀찮게 이 지역에 소리를 내주면서 그쪽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는 노준규 선수. 자, 예, 지금 모선을 준비를 했는데도 모선을 찍을 그런 여유조차도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하재상 선수가 계속 이렇게 노중규 선수가 센터 지역에서 압박을 해주니까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시가 앞마당 지역에 혹시 가스 지금 캐고 있나요? 아까 가스도 제대로 안 먹고 있었거든요. 가스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한 군데에서는 두 개를 더 넣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아쉬운 플레이고. 네. 아, 서로 엎치락 뒤치락 정신없고 이제 겨우 모서 눌렀는데 가스가 없어서 조합들이 광전사 추적자는 결국은 후반에 그렇게 좋은 유닛은 아니에요. 네. 자, 서로 멀티 견제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분광기를 통해 자 모선을 찍긴 찍었어요. 가스가 지금 100대를 기록하고 있는 하재상 선수입니다. 지금은 정말 이제 최대의 위기 지금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노중규 선수가 공격을 잡고 오면 지금 병력 조합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하재상 선수가. 네. 네. 그래서 부지런히 멀티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 숟가락 뺏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령부 막 늘어나는 거 보면서 지금 프로토스가 긴장하거든요. 네. 이거 너무 게임이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살고 지니까. 네. 위에다가 광전사가 이제 붙겠습니다. 네. 하지만 프로토스는 이제 싸울 수가 없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모선 보고 있는데 싸우다가 지게 되면 억울하거든요. 3시 앞쪽을 치고 있는 노준규 선수. 자, 위로 그쪽 지역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9시 지역을 맞받아치겠다 생각이 같습니다. 네, 그냥 본진으로 그냥 갈 생각인가요? 본진으로? 네. 9시가 아니라 본진? 3시는 버려버리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고요. 네, 상대방이 아예 본진 생산 건물을 모든 걸 깨버리면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을 이제 선택을 지금 했습니다. 4지역일 수도 있고요. 소리만 내주고 뒤로. 지금보단 모선이 나오고 난 뒤에 좀 모선에 만화가 좀 차고 차고 난 뒤에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예,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소환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공격 가는 거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네, 뒤로 물러서고 있는 하재상 선수입니다. 야, 이게 조합이 테란이 전투순양함 이렇게 약간 좀 어중간해 보이는 숫자지만 이게 섞이다 보니까 조합들이 계속해서 이게 겨우겨우 모선은 나왔지만 여전히 화력이 테란이 더 강해 보입니다. 자, 이 병력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데요. 한 군데는 어디 치겠다는 기세 같습니다. 자, 전투자국자 쓰면서 위쪽으로 나오고 있는 노종규 선수. 예, 여기서 EMP 맞으면 정말 큰일 나고요. 네, 활력을 썼으면 이게 확실히 되고 정면 뚫리죠. 막 힘들어 보이거든요 지금. 예. 그렇다면은 하재상 선수도 선택을 해야죠. 이걸 막으로 가는 겁니까? 네, 막으로 가야 돼요. 이게 어쨌든 이게 본진 바꾸기는 의미가 없거든요. 막으로 가야 되는데 깨졌고 연결치 깨졌고. 아니가 테란이 너무 잘 잡아놨습니다. 예. 뒤에서 폭풍이 못 달려들어요. 네, 폭풍으로 전투 순양 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 이거 5시 번째까지 이게 만약 밀리게 되면 이건 그냥 경기 거의 이제 노준 선수가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밀 수 있는 병력 보이는데요. 예. 밀 수 있어 보입니다. 프로토스는 자원이 거의 말랐고
아, 이게 본진 바꾸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9시에 사령부 있기 때문에 지게로만 초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연결집 깨졌기 때문에 이제 하재상 선수는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광전사 모호선과 함께 움직입니다만, 네, 웅진의 스타트에 후반전 전승 기세를 현재까지는 말릴 팀이 없어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칼질하면서 사령부를 깼습니다만 뒤쪽에 어마어마한 병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지상 선수는, 예, 이거는 차라리 모선만 오른쪽으로 빠지고 주병력을 한 채 놔둔 다음에 소환을 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걸 싸우는 지금 판단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맞닥뜨릴 것 같은데요. 네, 소용돌이 믿고 마지막 버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닥뜨릴 것 같은데요. 네,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예, 예. 겨우 마나 모아놨는데 EMP 맞으면 큰일 납니다. 맞닥뜨리는 거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 참. 여기에 야마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이제 소용돌이가 만약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업공격기와 진짜 잘해요. 왜냐면 활로 맞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야마토 쓰는 플레이 하나하나 보세요. 이런 게 웅진 스타트 선수들이 후반에서의 여유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선수 모두 자원전을 펼쳐서 싸움 위치 너무 안 좋아요. 자, 교전합니다. 테란이 압도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서 전투 순양함이 나오는 순간 경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네. 저 전투 순양함이 나왔을 때 그 유닛을 완전히 그냥 순삭할 만한 이런 병력이 없다란 말이에요 지금. 예, 경기 그렇죠. 중에 여유가 장난 아니에요. 그 야마토 마나 관리해서 활류 절대 못쓰게 만들고 변수 없애고 자신감까지 잡았습니다. 자, 경기를 잡아내는 것 같은데 두기 선수가 하재상 선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거의 하늘을 때릴 수가 없어요.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말을 뭐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지대 공유닛이 하나도 없네요. 지지. 자, 지지가 떨어졌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노준규 선수예요. 네,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이겼고요. 네, 아, 이거 웅진 스타즈 글쎄요. 어떻게 뭐 다음 주 가면 더욱 불안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매 경기 나올 때마다 더더욱 좋아지네요. 웅진 스타즈 이 파죽지세, 그리고 1라운드의 마지막도 깔끔하게 승리하면서 이 기세 말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스타2는 웅진 스타즈를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스타2만 하면 안 지네요 세상에 글쎄. 예, 뭐 화재사 선수도 잘 해주겠는데 노준규 선수의 그 초반에 그냥 준비했던 애초에 스토리 자체가 아예 그냥 전투진양까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이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했던 것이 경기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확실히 이제 토스전에 대한 연습이 조금은 부족했을 것 같은 8게임당과 아예 토스를 좀 노리고 나왔을 것 같은 그냥 웅진 스타즈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게임 내에서도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세 번째 오늘 세트가 네, 야, 이게 정말 장난이었죠. 세 번째 세트가 이재동 선수와 그리고 마무리 신재욱 선수의 경기를 예약돼 있었는데 그 불길을 막자라고 말하는 노준규 선수입니다. 네, 한 e스포츠의 팬으로서 이런 매치업은 보고 싶은 건 사실인데 일단 웅진스타즈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이런 강세 전승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걸 보니 웅진스타즈의 선수의 각오가 느껴집니다. 네, 웅진스타즈를 상대로 한 세트 따내기가 정말 힘들다 그랬는데 오늘 역시 한 세트 따내고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 부족한 점을 이렇게 윤영태 선수가 그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주면서 정말 웅진스타즈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한 발짝이 아니라 두세 발짝 앞서 나가고 있네요.